안녕하세요. 김찬희 뉴스룸 17회가 되겠습니다. 자, 벌써 5월이 됐는데요. 5월쯤이 되면 수험생 입장에서는 공부를 꾸준히 잘 해왔기 때문에 순조롭게 수험생활이 진행이 되고 있고 한 달 남은 6월 모의평가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학생들도 있을 거고요. 때로는 좀 5월이 정도 되니까 이제 좀 공부를 좀 하는 것 같다. 이제 좀 수험생이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늦게 깨닫는 그런 학생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건 다들 처한 상황은 다르겠지만 딱 6개월 남았습니다. 반년 남았습니다. 반년만 좀 더 노력하고 집중하고 시간에 따라서 밀도가 달라지는 거니까 나의 한 시간은 당신의 한 시간과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갖고서 1시간, 10분, 1분에 자신의 모든 것을 투여할 수 있는 그런 수험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말이죠. 고3 수험생, 또 재수생 수험생뿐만 아니라 고2 학생, 고1 학생들도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주제는 특성화학과가 바로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특성화학과라고 하면 최근에 굉장히 관심이 많죠. 왜 관심이 많죠? 네, 크게 한 두세 가지 이유 때문이죠. 제일 중요한 이유는 일단 장학금 혜택을 무시할 수 없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사실 대학 등록금 마련이 어려워서 휴학을 했다가 돈을 벌고 또 대학 다녔다가 또 등록금 마련하기 위해서 또 휴학했다가 돈 벌고 다시 대학 다니고 이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는 학교 생활하고 또는 아르바이트 생활을 병행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장학금 혜택이 있다는 거 매우 중요한 거고요. 또한 유학에도 큰 특전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문제, 최근에 청년 실업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취업에 대한 많은 혜택들이 있는 거. 취업을 보장하고 있는 그런 특성화학과도 있죠. 따라서 이런 한 두세 가지 이유에서 특성화학과들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성화학과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각 대학별로 쫙 일람해 보도록 하고요. 사실 굉장히 많죠. 모든 대학이 다 특성화학과를 내세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표적인 특성화학과를 한번 살펴보고 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는 어떤 특전들이 있는지 이런 걸 살펴보는 진로를 겸한 그런 시간을 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이죠. 특성화학과가 어떤 것인가부터 한번 살펴보죠. 특성화학과는 보통 21세기가 되면서 2000년대 초반부터 주로 많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각 대학이 그 대학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학과를 육성해야겠다. 이런 생각에서 출발하기도 했고요. 또는 4차 산업혁명이란 말도 요새 많이 나오고 있죠. 산업계의 수요가 변화하고 있는데 변화하는 산업계의 수요에 맞는 새로운 고급 인력, 고급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필요해진 학과를 만들어내는데 특성화학과를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특성화학과가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특성화학과가 생길 때는 크게 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보통 기존에 있던 학과들 몇 개를 합쳐서 만든 경우가 많죠. 보통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나올 때 융합이라는 그런 어떤 주제가 많이 포커스가 됐죠. 융합이라는 건 결국 여러 개의 학문 학과를 모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개의 학과를 모아서 새로운 융합 특성화학과를 만든다는 것은 특성화학과의 어떤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어떤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방법은 말이죠. 애초부터 그 대학을 대표할 만한 유명한 학과였던 것을 좀 더 발전시켜서 특성화학과에 편입을 시켜서 특별히 육성하는 식으로 기존 학과를 발전시킨 그런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고요. 어쨌건 장학 혜택이나 취업 보장에 아주 적합한 그런 특성화학과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아무리 장학 혜택이 있고 아무리 여러 가지 특전이 있다고 해도 자기 적성에 안 맞는 과라면 가시면 안 됩니다. 절대 적응하지 못하고요. 사람은 자기가 재밌는 일을 해야 돼요. 먼저 내 적성이 무엇인가 체크해보고 그 적성에 맞는 특성화학과가 있다면 잘 진하게 꿈을 키우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 대학별로 어떤 특성화학과가 있는지 네,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뒤편을 한번 쫙 보이시죠? 네, 쫙 뜨는데요. 굉장히 많습니다. 네. 자, 먼저 말이죠. 가천대가 딱 보이는데요. 가천대 보이시죠? 네, 가천대의 대표적인. 자, 오늘은 말이죠. 특성화학과 중에서 굉장히 많으니까 인문계만 먼저 다루도록 할게요. 오늘 인문계하고 다음 시간에 자연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계가 좀 더 많습니다. 아무래도 4차 산업혁명. 이거는 자연계하고 좀 밀접한 연관이 좀 더 많겠죠. 자, 오늘 인문계 보겠습니다. 가천대 인문계 특성화학과는 저기 보이시겠지만 네, 글로벌 경영학 트랙. 뭐 경영학인데 앞에 글로벌이 붙으니까 특성화학과가 된 거죠. 네, 뭐 많이 아시겠지만 특성화학과가 출연하면서 영어가 많이 쓰여요.
뭔가 기존에 한글로만 쓰이던 학과하고 과 이름이 구별돼야지 특성화가 부각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글로벌이란 말이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계화 시대 아닙니까? 자, 두 번째로는 금융수학과 보이죠? 아주 독특한 건데요. 원래 저 금융수학과의 시작은 수학과예요. 그러니까 자연대였습니다. 수학과를 하다가 이름이 몇 번 바뀌면서 수학금융정보학과로 바뀌었다가 2015년에 지금의 금융수학과로 바뀌었습니다. 네, 금융수학과로 바뀌면서 단대도 바뀌었어요. IT대학이라는 네, 자연계열에 있다가 경영학과 입문대로 편입이 된 그런 겁니다. 이름을 딱 보면 금융수학과니까 어떤 특성이 있는지 아시겠죠? 네, 수학을 금융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학이 금융에 어떻게 적용될까?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예를 들면 내가 은행에 다닌다. 그러면 이 상품을 어떻게 개발하고 이 상품의 이자는 어떻게 책정하는 게 좋은지 무슨 주가에 연동하는 게 좋은지 또는 뭐 기본적인 기본금리에 연동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고정금리로 하는 게 어떤 게 더 상품이 잘 판매되면서도 우리 은행에 큰 수익을 가져다 줄 것이냐 이런 걸 수학이 연구하겠죠. 금융에 적용되는 수학을 연구하는 경영학의 특성화학과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안보학과 뭐 설명 안 드려도 알겠죠? 이런 식의 특성화학과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가천대 하면 이제 건국대 한번 볼까요? 건국대 뭐 인기 있는 학교죠. 네, 일단 기술경영학과가 되겠습니다. 네, 융합학과라고 딱 볼 수 있죠. 기술 그러면 이과고 그 다음에 경영 그러면 문과니까 이건 문이과 융합학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 많이 아시겠지만 신문 보시면 중국 공산당의 주요 간부들은 공대 출신이다. 그런 거 들어보셨죠? 네. 칭화대 공대 출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즉 경영이란 분과도 발전하고 있는 기술적 측면에 대한 이해 없이는 충분히 경영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단계에 지금 돌입하고 있죠. 그래서 융합학과들이 경영의 측면에서도 이과와 융합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대가 기술경영학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글로벌 비즈니스학부 당연히 경영학을 확대한 특성화학과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말이죠. 주로 인문계열은 경영경제 쪽이 좀 많네요. 아무래도 취업이 잘 되는 학과고 그중에서도 경영경제를 더 특성화시켰을 때 더욱더 학생들의 어떤 고급 인재로 양성하기에 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대학들은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국민대 가볼까요? 국민대? 네, 국민대. 국민대는 뭐 건국대학은 이제 멀죠. 북쪽에 있는 학교죠. 예. 국민대는 말이죠. 학과명 자체가 아예 영어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영어를 많이 쓰겠는데 영어가 붙은 게 아니고요. 아예 다 영어예요. 보이시죠? 네. KMU. 이건 국민대를 말하죠. 국민 유니버시티.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스쿨. 보통 비즈니스 스쿨은 경영대학원을 가리키는데 이건 학부 과정이니까 경영대학원의 과정을 학부에 구현했다. 이런 식의 느낌을 갖고 있겠죠. 역시 경영 트랙이 되겠습니다. 동국대는 잘 아시죠? 동국대의 가장 대표적인 학과 경찰행정학부가 있죠. 이게 아까 얘기했죠? 두 가지 경로가 있는데 원래 인기 있던 학과를 특성화학과로 발전시킨 케이스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압도적으로 점수가 높죠. 어쨌건 나오기만 하면 네, 뭐 취업이 큰 문제가 없는 그런 학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또 다른 학과 한번 볼까요? 다른 대학? 네, 아주 인기 있는 서강대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서강대 특성학과로 서강대는 사실 큰 학교가 아닙니다. 굉장히 작은 학교입니다. 학생 수가 2,000명이 안 됩니다. 한 학년이. 그러니까 작은 학교인데 그중에서도 빛나는 학과가 하나 있죠. 네, 완전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네, Art and Technology. 벌써 이거는 Art하고 Technology 융합이니까 인문과 자연 융합뿐이 아니라 인문, 자연, 예술 융합이죠. 네, 대학에서 스스로 내세우는 것은 인문학적 상상력, 그다음 예술적 감수성, 기술적 능력 이 세 개를 합쳐서 융합적으로 발전시키는 그런 학과다라고 내세우고 있고요. 수시에서 모집하기 때문에 말이죠. 많은 학생들이 특히 여학생들이 정말 성적이 우수하고 아주 능력 있는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요. 문과도 아니고 이과도 아니고 완전 융합학과입니다. 따라서 들어가기는 참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꿈을 키워볼 만한 좋은 과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숭실대가 있네요. 숭실대는 융합특성화자유전공학부. 네, 자유전공학부가 생긴 거는 아마 다 아실 텐데 로스쿨이 생기면서 로스쿨 인가를 받은 대학들은 법학과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법학과에 해당하는 그 인원이 남게 되니까 그 인원을 여러 과로 분산시키기보다는 자유전공학부 또는 자율전공학부 등을 만들어서
인원을 융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연세대처럼 없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운영이 되고 있는 학교들도 많고요.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금처럼 융합 특성화를 해서 자유종합을 좀 더 융합적 특성에 맞도록 운영해보자. 이렇게 발전시키기에 숙실되고요. 최근에 결정된 겁니다. 그래서 2017학년도에 학부가 신설되었다. 사실 자유전공학부가 융합적으로 사실 운영해야 될 대표적인 학과죠. 자유전공이 뭐예요? 뭐든지 두루두루 배워서 나를 융합적인 인재로 발전시키겠다는 건데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어쨌건 숭실대가 야심차게 진행하고 있는 거니까 계속 귀추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 그런 융합학과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 학교들이 많은데요. 또 다른 학과 볼까요? 서울시립대죠. 시립대는 역시 두 번째 케이스에 해당하는데요. 아주 인기 있던 학과를 발전시킨 경우입니다. 시립대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학과는 뭐 대표적인 세무학과가 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세무사 시험, 더불어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엄청난 합격자를 만든 그런 세무학과가 되겠죠. 세무학과 있고요. 성균관대 볼까요? 성균관대는 뭐 대표적으로 글사명제가 있죠. 글경, 글재, 글리, 글로벌 붙어있는 세 개가 대표적인 경영, 경제, 그다음에 정치, 외교 이 세 개 분야를 전부 다 융합학, 특성화학과로 만든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글로벌 사명제는 제가 이전에 뉴스룸에서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찬희 뉴스룸 6회에서 진행했습니다. 거기에 글사명제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한양대 입학처장님도 특별히 출연하셨고요. 그래서 한양대 얘기와 성대 얘기를 특별히 다루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걸 좀 참조하시면 진로를 확장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또 인기 있는 학교 중앙대 가볼까요? 중앙대는 이제 특성학과가 굉장히 많은 학교입니다. 한번 볼까요? 네. 그래서 인기 있는 학과들 딱 보이시죠? 네, 대표적인 게 이제 공공인지학부인데요. 공공인지학부는 원래 행정학과하고 법학과. 이제 법학과가 이제 로스쿨 되면서 법학과가 일단 자유전공학부로 바뀌었다가 그 구법학과와 행정학부가 합쳐진 게 공공인지학부가 되겠습니다. 지금도 행정학과 정책학 전공이 두 개가 있는데요. 중앙대가 아주 대표하는 그런 문과계 특성학과가 되겠습니다. 보통 학생들의 진로는 보통 로스쿨 진로가 제일 많고요. 또는 뭐 행정고시를 본다든가 로스쿨과 행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중앙대를 대표하는 특성학과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말이죠. 국제물류학부. 역시 굉장히 인기 있는 학과죠. 국제물류학이라는 것은 물류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물류. 물류는 우리 뭐 대한통운이라든가 뭐 우리 뭐 한진해운이라든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런 물류. 어쨌건 물건이 이동을 하려면 물류가 굉장히 중요하고 어떻게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도 안전하고 신속하게 물건을 이동시킬 것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이제 세계화 시대에서는 이것이 국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많은 졸업생들이 또 물류에 관계된 그런 회사에 취직을 많이 하고 있고 혹은 뭐 관세사 같은 시험에 합격해서 관세사로 자신의 진로를 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역시 연봉이 굉장히 많은 그런 직업에 해당하죠. 또 그다음 인기 있는 학과는 여기 보시더니 산업보안학과. 진짜 중앙대는 특성학과를 참 문과가 잘 뽑은 것 같아요. 현대사회에 요구하는 문과의 어떤 특성화를 잘 뽑았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보안이 문제가 되고 있죠. 특히 뭐 해커라든가 금융보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안에 관계되는 그런 문제가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약간 기술융합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특성학과가 되겠습니다. 좀 더 인기 있는 학교들이 많이 나오고 있네요. 자, 한양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억률 순서 하다 보니까 한양대가 좀 끝에 나왔습니다. 한양대는 문과에서 아주 인기 있는 행정학과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정책학과. 이 정책학과가 바로 법학과가 바뀐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역시 로우스쿨과 행정고시를 많이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이낸스 경영학과. 경영학과도 있는데 파이낸스 경영학과 보통 줄여서 파경이라고 하죠. 파경. 파이낸스 경영학과 따로 특성학과로 만들어서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획득도 굉장히 좋고요. 자세한 거는 홈페이지에 가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몇 개 학교를 가천대부터 이제 한양대까지 기업부터 희열 순서로 쫙 봤는데요. 이거 말고도 굉장히 학교가 많습니다. 한번 보세요. 아유, 굉장히 많죠. 예. 뭐 아주대, 이화여대, 단국대, 인천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 학교 홈페이지 가면 그 학교가 내세우는 대표적인 과들이니까 설명들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과 소개라든가 또는 학교의 입시 요강을 할 때 살펴보면 어떤 특전들이 있는지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지방에도 말이죠. 우송대라든가 영남대, 동아대, 계명대, 한국해양대, 동서대 등 많은 학교들이 특성화학과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살펴보시고요. 대입정보 119 자료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성화학과를 대학별로 쭉 한번 일별해봤는데요. 좀 어떤 대학을 좀 집어서
특성화학과에 같이 진학하면 과연 어떤 특전이 있는 건지 학교마다 다 다를 테니까 학교마다 다 살펴봐야겠지만 다 살펴볼 수가 없죠. 그래서 한 두 개 정도 학교를 딱 선택을 해서 아 이런 특전들이 있구나. 그럼 그에 준하는 특전들이 다른 대학들도 쭉 있을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두 개 대학을 특별히 보고 특성화학과 인문계의 특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할 만한 대학인데 안 한 대학이 하나 있죠. 네, 한국외국어대가 되겠습니다. 한국외국어대의 경우는 이과가 없으니까 서울 캠퍼스는 이과가 없으니까 특성화학과도 당연히 문과에만 있겠죠. 네. 한국외대를 대표하는 특성화학과는 아예 약자로 돼 있죠. 네, LDLT. 보통 정식 커트라인에서 보더라도 보통 연세대나 고려대 하위권 학과하고 비슷한 그런 커트라인을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초강세 인세다. 인기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일단 LDLT란 말이 약자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뭐의 약자인가 하는 것부터 보실 필요가 있겠죠. LD는 예, Language and Diplomacy. 예, 언어와 외교 그런 뜻이 되겠죠. 학교가 외대 아닙니까? 외대는 외국어 교육에는 정말 자부심이 있고 정평이 있는 학교라고 볼 수 있죠. 없는 외국어 없죠. 스와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뭐 이란어 없는 게 없습니다. 예. 진짜 우리나라에 정말 국제화를 사실 이끌었고 지금도 이끌고 있는 그런 학교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학교의 장점인 언어 능력의 배양과 그 다음에 디플로머시, 외교 능력의 배양을 융합을 시켜서 즉 외교 전문가를 육성하겠다. 이런 식의 포부가 있는 그런 특성화학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저희 시대는 아닌데요. 제 누님 세대. 그러니까 연배로 본다면 제 누님이 저하고 10살 차이에요. 예. 저희 누님 세대들은 말이죠. 대학이 1차가 있고 2차가 있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1차로 갈 수 있는 학교가 있고 1차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1차에 또 가고 싶으면 재수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재수하기 싫으면 2차에 응시할 수 있는 이런 식의 시스템이었어요. 그때 2차를 대표하고 있는 대학이 크게 3개였는데요. 성균관대, 외대, 그다음에 한양대 이 세 개가 2차 대학이었어요. 그 당시 때. 저희 누님 10년 넘세대 얘기입니다. 예, 굉장히 옛날 세대 얘기인데요. 예, 학생들이 잘 모를 것 같아서. 이때 예를 들면 말이죠. 어떤 사람이 서울대에 가고 싶었다. 가고 싶었는데 떨어졌어. 그랬을 때 재수를 하던가 아니면 2차를 많이 갔어요. 그때 서울대 어문계열을 떨어진 분들은 외대를 가시고 서울대 인문사회계에 떨어진 분들은 성대를 가시고 서울대 자연공대를 떨어진 분들은 한양대를 갔어요. 그래서 이 세 개 대학이 2차를 대표하는 대학이었고 지금도 명문대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예, 굉장히 우수한 인재들을 계속 발탁해왔던 얘기죠. 다시 말하면 말이죠. 언어 특성화된 능력을 갖고 있는 많은 선배들이 외교 분야에서 외대 선배들이 많이 실제로 예, 세 개, 5대학, 6대주를 누비면서 나라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다는 얘기죠. 따라서 외교부에 가면 외대 출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선배들의 역량하고도 결합시킬 수 있는 그런 융합학과로서 특성화학과 LT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LT가 되겠는데요. LT는 L은 똑같은 랭귀지고요. T는 뭘까요? 트레이드가 되겠죠. 예. 우리나라는 좀 많이 옛날부터는 죽었지만 70년대, 특히 80년대는 종합상사라고 해서 물건을 외국에 많이 파는 그런 통상 전문가들이 특별히 많이 요구됐던 때가 있죠. 근데 그거는 뭐 여전히 통상 전문가는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 통상을 하려면 언어가 통하지 않으면 우리가 글로비시처럼 단어 몇 개 이렇게 내뱉어 가고는 큰일 나겠죠. 예, 계약을 맺는데 계약 조항을 잘못 맺었다.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언어적 능력도 완벽하고 통상 능력에 대한 식견도 갖고 있고 좀 더 나가면 그 통상하고 있는 그 나라의 문화까지도 좀 이해를 해야겠죠. 이런 식의 전반적인 융합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LT 학과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LD, LT에 대한 기본적 설명을 말씀드렸고요. 자, 먼저 LD를 한번 좀 자세히 보면 말이죠. LD 학부입니다. LD 학부 안에 전공이 또 두 개가 있어요. LD 전공이 있고 사회과학 전공이 있죠. 사회과학 전공은 사회과학 융합 전공이라고 보면 되시겠고요. 이제 특별히 LD 학부에서는 LD 전공이 좀 더 좀 밀착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네. LD 전공은 말이죠. 뭐 외대 전공 소개 자료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 속의 아너스쿨, 소르본느 대학, 파리에 있는 대학이죠. 소르본느 대학의
이거 프랑스어를 잘 제가 못 읽어서 예. 뭐 그랑 그랑제골 이렇게 읽겠죠? 그랑제골, 그랑제고 이렇게 읽나? 하여튼 이런 것처럼 국내 최초인 대학 안에 있는 또 고급 지식 전문 대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뭐 대학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고요. 어쨌건 아까 말씀드렸던 외국어 교육 그다음에 기본적인 외교부 내에서 강력한 동문 파워 이런 것까지 다 연결을 시켜서 고급 인재를 육성하고 싶은 그런 식의 학과의 특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LT학부는 말이죠. 특히 뭐 FTA 우리 잘 아시죠? Free Trade Accord. 예, 자유무역협정 같은 것이 많이 맺어지면서 국제무역이라는 게 점점 더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또 다자간 교역협정도 있고요. 그래서 통상무역 전문가들은 계속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 기업들이 요구하고 있는 그런 인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LT학부는 그래서 통상사관학교 이런 식의 통칭도 되고 있고요. 많은 학생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학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LD와 LT를 들어가게 되면 어떤 특전을 대학에서 주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너무 많네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특전을 볼 때는 말이죠. 함정이 있죠. 무조건 주는 게 아니죠. 내가 맨날 술 먹고 맨날 놀고 맨날 게임이나 하고 그냥 특전 주겠어요? 당연히 안 주겠죠. 성적이 나와줘야 특전이 생긴다는 거 잊지 마세요. 요즘 특전 첫 번째가 있는데요. 통번역 대학원, 외대가 자랑하는 대학원이죠. 외대 대학원이 많습니다. 교육대학원, 경영대학원 굉장히 많아요. 뭐 지역대학원 많는데요. 그중에서 제일 인기 있는 통번역 대학원의 입학시험 중에서 1차 시험을 면제해 준답니다. 와, LD에 졸업하기만 하면 그런 게 아니고요. LD를 졸업하고 학부과정 평점 평균이 3.7 이상이 돼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면제해 주지. 뭐 맨날 놀고 있으면 면제해 줄 리가 없죠. 뭐 면제해 줘봤자 뭐 2차에서 떨어지겠지만 어쨌건 간에 3.7을 넘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 두 번째, 국제지역대학원도 입학시험의 일부를 면제해 줍니다. 그런 식으로 대학원 진학에 특전을 주는 게 있고요. 자, 세 번째로는 통번역대학원하고 국제지역대학원에게 석사과정에서 학비를 면제해 준다. 이 경우는 기준이 더 높아요. 학비 면제를 하려면 직전 학기 평점 평균이 4.0이 넘어야 됩니다. 와, 야, 몇 명 안 되겠죠. 어쨌거나 4.0이 넘으면 학비까지 면제해 준다. 3.7이 넘으면 일부 시험을 면제해 주고 4.0이 넘으면 일부 시험 면제에 더해서 학비까지 면제해 주는 인재로 우리는 보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특전 한번 볼까요? 두 번째 특전은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대한 우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교환학생 프로그램이라든가 또는 해외 인턴십 지원 시에 당연히 혜택을 부여할 것이고요. 또 이중전공을 할 때 있어도 우선 배정을 해주겠다. 그래서 이중전공이라든가 복수전공이라든가 이런 거 부전공 이런 것도 많이 하시죠. 왜냐하면 워낙 취업이 어렵다 보니까 취업에 좀 더 유리하도록 자신의 스펙 관리를 한다는 차원에서 많이 하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지원자가 많이 몰리는 데서는 우선 배정을 해주겠다. 그 다음에 우선 배정도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고요. 평점 평균이 3.8을 넘어줘야지 우선 배정을 해주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야, 이게 우수한 학생들이 모여있는 학과인데 거기에서 또 경쟁을 통해서 3.7 또는 3.8 또는 4.0을 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것이 되겠습니다. 어쨌건 우리 때에 비해서는 학생들이 정말 학점 관리를 하려고 대학생들이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공부들도 많이 하고요. 저희 때에 비하면 말이죠. 여러 가지 취업상이 어려워진 현실을 잘 말해주는 그런 식의 것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특전 한번 볼까요? 세 번째 특전은 이제 공부할 수 있는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한 인프라 제공을 해주겠다.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학교의 뭐 세무학과라든가 무슨 뭐 공공인재학부라든가 이런 식의 정책학부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뭐 여러 가지 도서관이라든가 기숙사 혜택을 많이 주는데 LD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1학년 1학기에 기숙사를 우선 입사해주게 되고 가끔 지방에서 많은 학생이 오면 기숙사가 모자라는 경우가 많죠. 또 기숙사비도 면제해 주겠다. 와, 전용 면학실을 운영하겠다. 예, 우리 고등학교 때 학종 운영할 때 전교 몇 등까지 운영하는 그런 특히 면학실 그런 거 갑자기 떠오르네요. 야,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딱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장학금 이거 중요하죠. 등록금 비쌉니다. 수시로 합격했건 정시로 합격했건 상관없이 수능이 3개 영역 1등급인 학생이라면 근데 수시로 들어와서 3개 영역 1등급이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겠네요. 예, 어쨌건 간에 정시의 경우에는 열심히 공부했을 테니까 오히려 3개 영역 1등급이 많을 텐데 어쨌건 입학금을 포함해서 4개년 8개 학기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3개 영역이 1등급이어야 됩니다. 다 준다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 그리고 수시 모집했는데 합격했는데 최초 합격자. 예, 그러니까 충원 합격 말고요. 추가 합격 말고 최초 합격자고 정시 모집의 경우에는 미등록 충원까지 다 포함해서 수시하고 정시가 좀 기준이 다릅니다. 어쨌건 입학금을 제외하고 8개학기 등록금의 반액을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는 최초 합격했을 때 정시는 모두다. 예, 정시의 경우에는 이게 추합까지 보더라도 커트라인이 꽤 높기 때문에 반액 줘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신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정책이 되어 있습니다. 자, LD학부 특전이 정말 많은데요. 성적은 먹어야 되겠고. 자, 그러면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번 볼까요? 2019학년도, 이제 지금의 수험생이 되겠죠. LD학부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LD학부는 총 몇 명? 네, 35명을 선발하도록 되어 있네요. 자, 잘 나와 있듯이 수시에서는 학생부 종합에서 6명. 네, 논술에서 18명. 정시는 나군에서 11명이 되겠습니다. 총 35명이고요. 학종은 당연히 수능 최저가 없고요. 논술에서는 수능 최저가 있으니까 수능 최저도 꽤 높습니다. 예, 3개 영역 등급합 4니까 잘 확인해서 응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야, 굉장히 높습니다. LT학부는 뭐 수시에 큰 차이 없습니다. 똑같고요. 모집 인원이 21명입니다. 다만 정시에서 나군이 아니고 가군이라는 점 특징이고요. 그래서 가군에는 LT, 나군에는 LD 이렇게도 지원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수시에서는 학종이 5명, 논술은 9명, 그다음에 일반전형에서 7명 해서 총 21명을 모집한다. 학생 수도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정말 특별한 학생들만 모집할 수 있는 외대 LT, LD 대표적인 인문계 특성화학과를 살펴봤습니다. 자, 한 학교는 이제 살펴봤는데요. 한 학교만 더 볼까 싶습니다. 우리가 좀 상위권 학교를 한번 봤으니까요. 좀 중상위권 학생교 한번 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의 3개 특성화학과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에리카 캠퍼스는 안산에 있죠. 실제로 우리가 많은 학교들이 캠퍼스가 1, 2 캠퍼스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서울 캠퍼스와 지방 캠퍼스로 나눠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지방 캠퍼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에리카 캠퍼스인데요.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는 지방 캠퍼스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캠퍼스 중에 하나죠. 그래서 특히 공대의 경우에는 웬만한 인서울대학보다도 커트라인 높은 이런 경우가 아주 많은 아주 인기 있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자, 에리카 캠퍼스는 공대뿐이 아니고 인문계에도 특성학과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세 개가 대표적입니다. 자, 문화 콘텐츠 학과. 네, 콘텐츠란 붙은 학과들이 굉장히 요새 인기입니다. 문화 콘텐츠, 광고 콘텐츠, 역사 콘텐츠 그런 콘텐츠가 붙은 학과들이 많은데 콘텐츠란 말이 붙었을 때 콘텐츠적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정말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단지 역사를 책에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시각화해서 시각 정보로 만들고 어떻게 영화를 만들고 이걸 어떻게 만화화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는 게임과 어떻게 연결시킬까. 삼국지 게임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많아서 정말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식의 어떤 것들을 많이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따라서 이 실제로 이제 문화콘텐츠학과가 일단 굉장히 중요하고요. 문화콘텐츠학과가 아마 이게 아마 이 한양대 에리카 학과가 굉장히 아주 초창기에 일찍 만든 그런 학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2004년쯤에 만들었는데요. 아마 이 이름을 달고 있는 과로는 한국 최초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만큼 한양대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해왔던 과가 되겠고요. 문화 콘텐츠 수요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죠. 문화 콘텐츠라고 하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뭐 영화라든가 게임, 애니메이션, 음반 뭐 이런 것들이 다 뭐 전자책 이런 게 다 문화 콘텐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의 문화 콘텐츠 학과는 대체 어떤 인재를 육성하는 학과냐? 예, 문화 콘텐츠를 잘 만들 수 있으면 더더욱 좋겠죠. 하지만 이건 애니메이션 학과가 아닙니다. 만화 학과가 아니고요. 작곡 학과가 아니에요. 네. 문화 콘텐츠 학과는 그런 것을 다 아울러서 문화 콘텐츠를 기획하고 비즈니스 경영하는 그런 식의 학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획 비즈니스 인재를 만드는 학과지 요거를 집중적으로 그런 콘텐츠를 만드는 학과는 아닙니다. 그래서 만드는 것도 학과 과정이 있지만 그런 것에 관심이 있으면 좀 더 당연히 기획 비즈니스 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문화 콘텐츠에도 관심이 있고 더불어 경영학에도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지원할 수 있는 좋은 학과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말이죠. 광고 홍보학과가 되겠습니다. 또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학과죠. 네, 광고라는 것은 우리가 워낙 일상적으로 많이 접하기 때문에
그리고 광고 없이는 현대자본주의가 굴러갈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수요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학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 현실이 그 쉽지는 않죠. 광고라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뭐 어렵지 않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꿈이 있다면 키워나가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또 이겨나가야 되겠죠. 이 광고 홍보학과가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에 생긴 것도 1989년입니다. 정말 언제 때 이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수정차가 되기 전에 이미 옛날에 생긴 거죠. 그러니까 한국 최초입니다. 역시 한국 최초로 광고 홍보학과라는 이름으로 국내에서 처음 개설되었던 거고요. 자타가 공인하는 아주 수많은 광고 전문가들을 많이 육성했던 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건 뭐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관심 있는 학생들이 지원하실 수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좀 생소한 학과인데요. 이름만 볼까요? 네. 보험계리학과. 저도 생소하네요. 보험계리학과. 보험은 알겠는데 또 계리가 뭐냐? 계는 계산이고요. 리는 이자예요. 네. 보험에 관련된 이자 계산하는 사람을 육성하는 과다. 굉장히 지루할 것 같죠. 예. 지루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연봉 10위 안에 드는 직업입니다. 예. 좀 생각해 보시면 알죠. 쉽게 까놓고 얘기해서 보험입니다. 그럼 보험은 어때야겠어요? 보험 상품이. 야, 소비자 입장에서 요 보험 상품 꼭 들어야겠구나. 그런 느낌을 딱 줘야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금융 상품하고 비슷해요. 보험도 일종의 금융 상품이죠.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는 이익이 많이 나야겠죠. 이걸 5년마다 갱신하는 게 좋을지 10년마다 갱신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갱신 안 하는 걸 하면서 이자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 조금 잘못 계산했다가 회사가 수조의 손해를 봅니다. 심각한 문제겠죠. 그럼 결국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학이란 분과 큰 학문이 있고 그 수학이란 학문이 경영학에 적용이 되고 그 경영학에 적용되는 것이 금융상품에 특화되고 그 금융상품 중에서도 보험에 특화된 과 이게 보험 계리학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봤던 금융수학학과가 더 특성화한 그런 학과라고 볼 수 있겠죠. 실제로 많은 보험업계들이 보험계리사를 꼭 필요로 하고요. 보험계리사는 수학을 많이 공부한 학생들이 필요합니다. 수학이라는 게 의외로 많은 산업계에 사용되고 있죠. 우리가 무기를 만드는 데 있지 않습니까? 무기도 수학학과를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미국의 무기 만드는 록히드 마틴 같은 회사에서 직원의 반 이상이 수학학과 나온 사람들. 미사일 날아가는 각도를 잘 계산해야지. 잘못 날아가면 민가에 떨어지면 큰일 나죠. 예? 군사시설에 가서 박아야 되는데, 그렇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수학이 굉장히 많이 쓰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에 관심이 있는 문과 학생이라면 관심을 갖고 지원해볼 만하다. 또 최근에 보험계리사라는 이 시험이 좀 과목별 시험으로 바뀌어서 말이죠. 미국하고 영국하고 비슷해졌답니다.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고 지원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양대에 대해서 관심 있는 학생들은 다이아몬드 세븐 아시죠? 한양대 서울 캠퍼스는 다이아몬드 세븐이라고 해서 문과 3개, 이과 4개 이렇게 해서 특성화학과를 배치하고 있죠.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는 레인보우 세븐입니다. 그래서 역시 문과 3개, 이과 4개고요. 문과 3개 학과는 지금까지 살펴봤죠. 그래서 레인보우 특성화학과를 운영하고 있고 이름까지 붙여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한양대가. 그래서 한양대에서 이런 특성화학과에 들어갈 수 있다면 굉장히 많은 특전이 주어질 텐데요. 자연계열은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고요. 오늘 봤던 인문계열 요 세 개 학과의 레인보우 학과인 여기에 이제 진학하게 되면 어떤 특전이 있냐. 수시와 정시 모두 최초 합격할 시에 4년 등록금의 반액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최초 합격해야 됩니다. 충원 합격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에 가지 못하게 하면서 좀 심하게 얘기하면 좀 더 인기 있는 대학의 비인기 학과를 못 가게 하면서 우리 학과 특성학과로 끌어당기겠다. 이런 식의 포부를 말해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아무나 주지 않습니다. 술 먹고 노는 학생 안 줍니다. 단 학점은 3.5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야 그 다음 반액 장학금이 나오고 그 전 학기에 3.5가 안 되면 그 다음 해에 학기에 장학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식으로 구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입학금은 특전 혜택이 없습니다. 자, 그럼 말이죠. 요 세 개 학교를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지 들어갈 수 있는가? 수시, 정시, 역시 모두 선발하고요. 문화콘텐츠학부, 문화콘텐츠 학과네요. 교과전형, 종합전형, 논술전형, 3대 수시전형으로 다 모집하고요. 정시도 모집합니다. 개별 인원은 실제 모집 요강에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총 33명을 선발합니다.
학종의 경우에는 말이죠. 고른교외 전형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러니까 특별한 대상 학생들은 특별히 살펴보시기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광고홍보학과 똑같습니다. 교과, 종합, 논술형으로 수시가 다 있고요. 정시도 모집해서 55명을 선발합니다. 좀 많네요. 보험계리학과는 말이죠. 논술이 없습니다. 대신 교과 종합 수시로 뽑고 정시 일반 전형을 합쳐서 26명을 선발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의 문과 특성화학과 레인보우 7 중에서 3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이죠. 꼭 진학만이 아니라 진로를 겸해서 특성화학과 인문계를 살펴드렸는데요. 꿈의 학과들이 쫙 펼쳐져 있죠. 자, 우리가 수시건 정시건 자신의 진로를 전략을 준비했을 텐데요. 자신의 전략에 맞도록 자신의 계획을 잘 세워서 이 꿈의 학과인 특성화학과에 꼭 진학하셔서 꿈을 계속 키워나가시고 미래를 개척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17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